저는 실정교번에 있는 안동역에서 노래를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디스코 리듬의 템포 130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설명은 템포는 125로 맞춰놓고 하고, 리듬은 고고 리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코 리듬으로 하셔도 되고, 고고 리듬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우선 전주부터 한번.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이제 보시면 레라, 레라, 레라 계속 반복, 레와 라를 계속 반복해서 연주를 하는데 라 음표 위에 보시면 점 표기가 돼 있어요. 스타카토 표기죠? 짧게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라를 이렇게 짧게 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레라를 연주를 하실 때는 레를 좀 강하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라는 조금 약하게, 그러니까 강약 이런 식으로,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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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손가락의 세기를 눌러주시면 조금 연주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하시다가 내가 지금 몇 번을 했는지 헷갈리신다고,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간혹 계세요. 간혹이 아니라 많이 계시죠. 그랬을 때 이제 연습 방법은, 제가 두 마디, 두 번째 마디부터 연습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마디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번 반복이니까, 하나, 둘, 셋. 요건 헷갈리지가 않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신 후에, 첫 번째 마디도, 붙여서 연습을 하시면 좀더 헷갈리지 않고, 능숙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곱 번 반복이잖아요. 악보에 보시면. 하시다가 이제 뒤에서 엉켜요. 그러니까, 우선은 두 번째 마디부터, 연습하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 마디, 라, 솔, 파, 미, 레.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라 뒤에 이제 쉼표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하게 그냥 연습하시면 됩니다. 요네 번째 마디, 얘가 나오는 시점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시면 얘는 우리가 뭐 입으로 박자를 세든 뭐 발로 박자를 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도 잘안 돼요, 얘는. 얘는 악기의 그 박자표를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놓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거불 들어올 때, 그때 불 들어오는 거 보고 레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 들어오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그 쉼표가 세 번째 불 들어오는 거거든요. 세번 쉼표가. 그러니까 쉼표를 안 치고 그다음 이제 멜로디를 눌러야 되니까, 세 번째 거불 들어온 거 눈으로 확인하고 레를 누르시면 딱 박자가 맞아요. 물론 이 연습법이 이렇게 쉬운 연습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일 정확한 연습법이죠. 그러니까 틀어놓고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이렇게 이 제품은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막대로 네모난 막대로 이렇게 하나 둘셋 넷이 되고 뭐 다른 제품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제품들은 이제 숫자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거든지 예, 숫자로 나올 때는 이제 3번 들어오는 거 보고 누르시면 돼요. 이 감각적인 거기 때문에 이 감각을 키워 놓으셔야 얘를 능숙하게 연주하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마디. 예. 이렇게죠? 보시면, 그첫 번째 시, 그리고 두 번째 시. 예. 걔들을 좀 세게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리라라, 따리라라. 이렇게 따리라라 따리라라 이렇게 따리라라 따리라라 짜짜 이렇게 따리라라 따리라라 짝 하고 쉼표 있죠? 딱 짜짜 이런 식으로 왜그 실을 좀 세게 누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야 리드미컬해져요. 예, 선율이 멜로디가 그냥 이러면 이제 좀 무던하죠. 이러면 이런 식으로 예, 따라라라 따라라 따 짜짜 이런 식으로 느낌 있게 연주를 하시는 거 플러스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쁘게 8개 그러니까 9개 음을 바쁘게 연주 누르시잖아요.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엉킵니다. 그러니까 구심점이 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거기를 우리가 구심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운지를 하시면 좀더더 근사한 연주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도 이제 마찬가지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를 이제 좀더더 예, 세게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샘플로 연주했었을 때는 앞에 이렇게 요 파하고 소를 미리 한번 더 앞에다가 예, 추가해서 넣었어요. 나중에 한번 예, 이제 좀더 숙달되신 다음에 이제 거기다 추가해서 예, 연주하시면 더 괜찮은 연주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둘, 셋. 둘, 셋. 네, 거기 둘, 셋 이렇게 세고 다음 멜로디 이제 해주시면 박자가 이제 딱 맞는데 간혹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입으로 박자를 세는 게 낫냐, 발로 박자를 세는 게 낫냐. 예,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저는 이제, 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보통 이제 색소폰 배우셨던 분들은 색소폰을 입으로 불고 있으니까, 입으로 박자를 못 세니까 이제 발로 박자를 세는 거고요. 그게 뭐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발로 박자 세는 거는. 그러니까 색소폰 하셨던 분들이 이제 발로 박자 세는 거를 보고 올겐 하시는 분들도 발로 박자를 자꾸 세려고 그러시는데 입은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박자를 세세요. 세어 보실 하세요. 훨씬 더 편합니다. 예, 입으로 박자를 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 마지막 예, 그 기적 소리 예, 시하고 레를 눌러 주셔도 되고. 예, 시하고 파를 이렇게 눌러주셔도 예, 무방합니다. 예, 그 누르시면서 여기 필 같이 동반해서 해주시면 조금 더 나은 연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안동역에서 예, 전주 예, 설명드렸고요. 노래 부분하고 예, 간주 부분도 조만간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